야, 이것도 한쪽으로 여는 거 아니고 아시죠? 알죠? 알죠? 양문에서 이리 오너라! 이거 지금 진호 씨 모셨으니까 네. 진호 씨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자, 보시죠! 우와! 이것이 뷰다! 야! 뷰야! 이것이 뷰다! 우와! 뭔데, 뭔데? 이거구나! 네. 이번이 나왔어! 쩐다. 이게 진짜 진짜 너무 힐링됐어요. 진짜. 지금 저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통창을 아예 그냥 위에까지 그냥 뚫어버렸네 그냥. 일단은 이 집의 이름은? 이 집의 네. 이름.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 자연. 뷰. 뷰. 어? 예쁘다. 뷰대변하우스 이렇게 한 거 맞아?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대변인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예. 어, 이쁘다. 아! 아니, 자꾸 왜 이런 거예요? 다음 우리 뷰 보면서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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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빗며든다, 빗며들어. 뷰대면 하우스. 아, 뷰대면 하우스. 잘 짓네, 뷰대면 하우스. 뷰대면 하우스의 뷰를 한번 만들어. 와, 이것이 뷰다. 앞에. 세마스코야 뭐야? 와, 자, 뷰가 장동민 씨 진짜 이게 뷰입니다. 이게 뷰네. 뭐 인정하겠습니다. 와, 앞에 가장 끝에 있죠. 지금 보시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싶었단 말하고 뷰 대면 하우스. 대박이다. 그대 나와 가나. 어, 지금 열리는 이렇게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능성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죠? 와. 이 능성이를 바라보는 위치가 정말 네. 볼도 있죠.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뷰가. 뭔가 이 뷰를 나만 쓰는 느낌이에요. 아, 그쵸. 네. 앞에 아무도 없잖아. 네. 그리고 아파트는 다 같이 그 동 사람들이 나눠 쓰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나만 쓰는 나만 느낌. 쓰는 거죠. 이건 네. 내 거지. 나 그냥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도 진짜 무슨 어디 좋은 산에 와가지고 찍는 거야, 이렇게. 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네. 집은. 이 땅을 매매하고 이 집을 사게 되면서 네. 사실 이 엄청난 값어치의 뷰와 자연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집. 그치. 아니 저기 가서 멍 때리게 된다니까 저기 보면서.